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인텔 12세대, 다들 기다리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12세대 관련해서 정보를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눈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네이버에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인텔 칠게요. 인텔, 그냥 인텔이니까 인텔 치시면은 요런 창이 하나 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원받기 제품 보기 인텔 코어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인텔 들어갑니다. 인텔 들어가면은 요렇게 쭈루룩 있어요. 상단 왼쪽에 제품이라는 걸 눌러보면요 요런 창이 하나가 뜨는데 여기에서 인텔 코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체크 하시면은 요런 창이 또 뜰 거예요. 여기에서 12세대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보이나요? 제품 개요 12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프로세서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제품 요약 읽기 다운로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엠바고랑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이건 인텔 홈페이지 자체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뭐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세대 인텔 데스크탑 프로세서하고 아키텍처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찝어드리자면은 업계 최초 PCIe 5.0 준비, 그리고 DDR5 메모리. DDR5 같은 경우는요 DDR4 대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모리 있잖아요, 현재 DDR4 메모리 대비 50% 정도의 성능 향상, 그리고 더 낮은 전력 소모 값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훨씬 좋은 건 맞잖아요. 근데 확 좋아졌죠. PCIe 4.0하고 5.0도 마찬가지예요. PCIe 3.0하고 4.0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4.0하고 5.0도 어마어마합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나와 있는 그래픽카드라든지 SSD라든지 그런 것들이 PCIe 5.0을 탑재된 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륵일 순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나와도 우리는 지원할 수 있어라는 이제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PCIe 5.0 그리고 DDR5 메모리 같은 다양한 최신 플랫폼 혁신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UHD 그래픽과 8K HDR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겁니다. 단계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 게 아니라 확 올라갔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4.0하고 5.0의 차이는요 약 2배가량 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그만큼 전력 소모값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높아지는 시대가 온 것 같네요. 다음으로 획기적인 코어 기술, 이제 12세대 넘어와서 되게 신기한 형태가 생겼는데 지금 보면은 PPPPPPPP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그맣게 22222 해서 보이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코어와 E코어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어 성능의 판도를 바꾸는 발전을 이룩한 12세대 인텔 코어는 퍼포먼스 코어 P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및 가벼운 스레드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P코어는 퍼포먼스 코어라고도 불리고 단일 및 가벼운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에피션트 코어 E코어는 많은 스레드를 사용하는 워크로드의 스케일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CPU도 이제 보실 때요 P코어와 E코어의 개수나 전력 소모율 그리고 성능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아마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바이오스나 자체 내에서 이 E코어 있죠? 이 E코어 요 부분을 온, 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것들이 같이 돌아가다 보면은 성능은 획기적으로 좋아지겠지만 물론 발열, 온도, 그리고 전력 소모율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P코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질 수 있다라고 치지만 E코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건 뇌피셜이에요. 몰입도 높은 경험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그래픽카드를 쓰는 분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다음으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12세대 인텔 코어 데스크탑 표시 프로세서입니다. 표시 프로세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보면 되고요. 지금 영상 말고도 제가 하단에 설명란에 URL 또는 댓글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인텔 12코어를 한번 볼 겁니다. 12900K, 12900KF, 12700, 12700KF, 그리고 12600K, 12600KF입니다. 터보 속도 5.2, 5.0, 4.9, 그리고 단일 P코어와 E코어.
이 P코어 같은 경우는 5.1, 2코어 같은 경우는 3.9. 내가 봤을 때는 진짜 2코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2코어를 따로 빠져놓은 거 보면은 12900K는 5.1입니다 터보가. 기본 주파수가 안 나왔나? 기본 주파수 밑에 있네. 기본 주파수가 3.2예요. 이건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죠? 2코어 기본 주파수인 것 같아요. 2코어 기본 주파수, P코어 기본 주파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2.4에 3.9, 3.2에 5.1, 2.7에 3.8, 3.6에 4.9. 확실히 터보가 굉장히 좋다. 5.0만 나와도 우아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i5도 5.0이 나오는 형태인 거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P코어가 8개, E코어가 8개, i9입니다. P코어가 8개, E코어가 4개, i7입니다. P코어가 6개, E코어가 4개 해서 i5입니다. i5 같은 경우는 E코어가 4개가 추가로 붙어있기 때문에 10코어라고 불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800X라든가 현재 11세대 i9 성능을 넘어서고 있는 유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정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시고, 실제로 이제 성능만 보자면은 i5가 전 세대의 11세대의 i9을 넘어서는 기괴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요 P코어와 E코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 부분 확인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하이퍼 스레딩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스레드 같은 경우는 24스레드 88, 되게 스레드가 애매하게 들어가긴 한다. 예전에는 코어 하나당 스레드 두 개 이런 식으로 거의 고착화되어 있었다면은 이제 P코어, E코어가 나눠지면서 이제 좀 애매해지기 시작했죠. 자, 스레드는 24개, 스레드 20개, 그리고 16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i5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6코어 12스레드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6P, 그러니까 코어만 잡자면은 6P12 스레드가 아니라 16 스레드가 된 거니까 이 코어를 이제 끄더라도 스레드 자체는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진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CPU지 않나 싶어요. 다음으로 L3 캐시 같은 경우는 30, 25, 20, 아무래도 이제 등차에 따라서 나눠진 것 같고요. L2 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 지원 속도입니다. 메모리 지원 속도도 잘 보셔야 되는데 DDR4는 3200까지 다 지원을 하고요. DDR5는 4800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XMP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메인보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CPU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CPU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메모리의 채널 수는 둘 둘둘, 그리고 5.0 레인은 4.0 레인, 어떻게 보면은 5.0에다가 4.0을 꽂아가지고 사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70 지금 i5 기준으로 봤을 때 인텔 UHD 730이에요. 730 그래픽 같은 경우는 UHD 730인데 이 730보다도 더 훨씬 더 좋은 상급의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코어 프로세서, E코어 그래픽, 메모리 오버클로킹 다 가능하고, 아 오버클럭도 다 가능하다. 딥러닝, 인텔 가상화 기술, 아니오가 하나도 없어. 나머지는 다 똑같네. 그리고 확실히 보안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인텔이 보안이 몇 번 뚫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쓰는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성능이 이제 유출이 되거나 실제로 벤치마킹이 들어가긴 해야겠지만 우리가 볼 거는 i5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i7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i5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텔 홈페이지에 와서 진행을 했고요. 근시일 내에 출시할 이제 인텔 프로세스 나오게 된다면은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저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제 실제로 나오는 출시되는 제품들 기다렸다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많은 정보 수집해서 영상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조군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ww.jogun.com.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야, 진짜 뭐가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엄청 좋아지긴 했나 보다. 와, 장난 아닌데.